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오늘 월요일 같은데요. 목요일이죠. 어제가 공휴일이라서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제 다 태극기 다 다셨죠? 네. 세종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휘날리는 바람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취재진들이 왜 일장기를 달았느냐? 처음엔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마을 동네 주민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치니까 그 사람이 나온 모양입니다. 나와서 난 일본 사람이다. 한국말로 말이죠. 국제법에 관련법에 3월 1일 날 다른 나라 국기 다른 것 문제된 법이 있느냐 항의하다가 취재진이 마이크 들이대고서 왜 일장기를 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기념사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관계, 파트너를 3.1절 기념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달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말이죠.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도 안 하고 친일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과거 청산 문제라든가 사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면죄부 주면서 협력하자고? 그러니까 세종의 한 주민이 옳거니 나는 친일의 피가 숨어 있어. 친일의 피가 흘러. 그러면서 일장기를 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막 고마울 겁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부흥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언어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하면서 3월 1일 다음 날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피 흘리면서 지켜온 우리 땅 그 기념하는 3.1절 그 다음 날 우리는 또 비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대중민주주의와 함께 출발하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디엔 이별님, 기다린다님, 외로운 늑대님,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어저께 일장기 사건 때문에 많은 비통을 하시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게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3.1절 날 일장기를 단 사건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역사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사람이 버젓이 나타난 그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오전 내내 일장기를 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한 다음에 거기 세종 방문하지 그랬습니까? 축하하고 격려하지 그랬습니까? 그 사람 그거 기다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온나투님, 갑순이님, 네, 조금미님, 성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하호호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힘냅시다. 벽지예술님, 언제든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국민의 위대함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날이었습니다. 주경화님, 안녕하십니까? 들국화님, 스제님, 세계평화님, 기가 찬다고 말씀하시네요. 전범기님, 아우 내 머리야. 정영애님, 우리나라에서 왜 김미서 집사님, 네, 들국화님, 그 꼴을 보고 경악했다 그러십니다. 이 경악하지 않은 국민이 있겠습니까? 홍수미튜브님, 이재정님, 분통 터진다고, 자연사랑님, 반역자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참담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다가 우리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왔고 이 꼬라지를 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뉴스 프로그램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윤석열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병건의 현장 취재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병건 기자가 어떤 뉴스를 들고 나오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종옥의 무삭제, 김종옥의 무삭제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한번 우리 정치학 박사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이름을 따라
이순신이 아니죠. 정순신이라는 사람. 이 정순신의 이 행위에 대해서 과거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몰랐다 그럽니다. 아, 이제는 국민에게 거짓말도 합니다. 몰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인사검증단은 왜 만들었습니까? 한동훈 장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몰랐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네, 참. 어제 우리 한 분이 나가셨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 검찰이라든가 경찰 이런 데서 이 사실 자체를 이미 파일로 돼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건 도대체 직무유기밖에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 난 사실도 모르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학폭을 했던, 권력형 학폭을 했던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동훈 장관 얘기합니다. 그 장관 자격 있습니까? 인사검증단 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초대석 우리 박서군 민중공동운동 대표 모시겠습니다. 자, 민중운동 오랫동안 민중운동을 해주신 박서군 대표.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촛불 집회에 대한 문제. 어떻게 우리 국민운동을 끌고 나가실 건지 우리 박서군 대표에게 자세하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에 인기 코너죠. 안진걸 변희재 안변의 안변의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현안들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현안이 많아서요. 특히 장해찬 최고위원 후보의 웹소설 문제 한번 우리 변희재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멘터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땅 투기했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 회사 차리고 그 교회에 누구 아는 지인이라 그러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그 울산역 KTX역에 울산역에 땅을 나중에 사들인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부동산 개발 회사 차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업 제안하기 전에 울산에 많은 땅을 사들였다는 뉴스가 오늘 보도됐습니다. 이 양반은 무슨 땅 투기 하려고 정치하는 것인지 땅 투기 하려고 울산시장 하려고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규명돼야 되는데요. 검찰에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터졌으면 압수수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는 300번이나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공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왜 압수수색 안 하는 겁니까? 압수수색은 자기네 표는 감싸고 다른 표는 옥죄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압수수색입니까? 자, 무역수지 이 문제는 안변의 시간에도 저희가 알아보고요. 아마 국힘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 계실 텐데요. 이런 사람을 대표로 뽑으실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의 통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직 총선용이죠. 윤석열 대통령 공천용 아닙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무역수지 경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무역수지가 1년째 적자입니다.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달 무역수지가 53억 달러, 약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7조 225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은요 501억,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습니다.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줄고 있다 그러죠. 우리의 주력 산업인데요. 특히 중국, 대중국 수출액이 24.2%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55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3.6%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에너지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 현실이 있는데 3.1절 기념식 날 일본과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가겠다. 그게 미래지향적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관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할 건 용서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가자라는 게 미래지향적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랑 친구랑 예를 들면 아주 싸웠다 이거예요.
싸워놓고서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일상생활 얘기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하고 반성하고 서로 간에 합의하고 악수하고 그래야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우리 친구들 사이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에서 있었던 일은 전혀 사과하지도 않고 그걸 뒤집어 써서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봐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가겠다 그럽니다. 이게 상식에 입각한 대한민국 대통령 얘기입니까? 자, 침략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과거에 일본이 우리의 저질렀던 그 만행, 우리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 착취와 억압과 수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도 생각이 안 납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안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시 볼 때 안 배워, 고시를 9번 해서 나중에 붙었다 그러는데, 아, 고시에는 이런 과목이 없네? 고시에도 한국사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배웠습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배우기 싫었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된다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고한 말에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침범할 때 그리고 친일 괴뢰 정권이 구한 말에 세워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병탄했을 때 한국이 무능해서 그랬다. 한국이 모자라서 병탄한 것이다. 합방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합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높은 기술과 미래를 지향하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합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역사 사실도 왜곡하는 일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저항했습니다. 동학농민은 그리고 우리 의병들, 독립운동가들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침략한 것입니다. 무력으로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무력을 준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겠죠. 무기산업이라든가 화약산업, 정밀산업을 키우지 못했던 점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총과 칼과를 들어와서 무력으로 우리를 점령하고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고 만주까지 쫓겨가면서 계속해서 저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못했다. 일본 합방을, 일본 병탄을 이것은 정당화시키고 명분화시켜주는 얘기고 과거의 고한 말에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할 땐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독립투쟁과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5년 이후에 우리가 독립적인 자주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을 안 했다 그럽시다. 그냥 일제의 식민지가 다시 미국이나 소련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바로 3.1운동과 독립투쟁으로 바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국민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3.1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하의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한 정당에서 3.1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기념사였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문제, 침략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도 없는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하고 협력적 파트너 관계입니까? 아, 물론 설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건 해야죠. 네?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베 정권 이후에 기시다 총리에도 마찬가지로 평화헌법을 어떻게든 수정해서 과거의 군국주의 세력으로 제국주의 세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포장된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미군사동맹만 잘하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의 지금 무기산업은 그리고 전력은 국가 군사전력은 세계 5위입니다. 세계
최강의 1위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면은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왜 일본이 왜 낍니까 도대체? 네? 일본이 뭘 이렇게 도와줘요? 일본은 분명히 북한이 예를 들면 도발하겠다 그러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소미아 이후에 군수협정 조항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 확인했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만 잘하면 됩니다. 거기 일본이 왜 낍니까? 독도 150km 해상에서 왜 한국과 일본의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까? 일본 군함기 그 무슨 식입니까? 군함식에서 우길기에 한국 해군이 격려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는데 한국의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과거 DJ가 오부시 협력에서 그 오부시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과거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관계로 펼쳐나갔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일 외교였습니다. 전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협력적 파트너로 나가겠다. 그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자, 3.1운동의 정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